지난주 원수 아이와 함께한 미라클의 연말 특집.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 새 소망의 집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멘티 학생들과의 첫 대면. 진솔한 대화를 통해 속 깊은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집만 다 팔고 엄마 도망가고 걸려다가 그냥 막말로 하네.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가슴 아픈 사람들. 하지만 아이들에게 상처보다 더 강한 꿈이 있습니다. 가수를 꿈꾸는 재환이, 레저 스포츠 강사가 꿈인 태영이, 모델이 되고 싶은 성관이, 그리고 체육 선생님이 꿈인 현준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준이의 꿈은 CEO, 막내 진우의 꿈은 바로 한식 요리사. 이런 멘트들의 소중한 꿈을 지원하기 위해 미라클에서 서울대 센 멘토링 선생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아이고. 레저 스포츠라 되게 알바 자리가 많대요. 멘티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유쾌한 멘토링과 친목을 다지기 위해 펼쳐진 미라클 팀과 새소망 팀의 축구 경기. 아, 저때 신동 정말 아팠을 겁니다. 정말 특별한 게스트입니다. 베리베리 포인트 스페셜 게스트. 그리고 멘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 직접 찾아주신 그분. 바로 최고의 디자이너 장광호 선생님이 들려주는 희망 특강. 반갑습니다. 아, 디자이너 장광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아니,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저희 미라클 또 찾아주셨네요. 좋은 일에 네. 제가 동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히려 고맙죠. 사실 1회 때에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때 그 학생에게도 큰 꿈을 주셨었잖아요. 더 잘해주고 싶은데 마음이 좀 안타깝네요. 제가 제대로 못해서. 자, 그럼 이렇게 선생님도 모셨고 했으니까 우리 선생님께 좋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전체 차렷! 잠깐만! 앞으로 나란! 그거 하지 마. 아, 그거 할 줄 알았어. 이거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할 줄 알았어. 그거 할 줄 알았어. 알겠습니다. 선배님께 경례!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분위기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사는지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보고 느낀 바로는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들도 여기서 보니까 뭐 체육 선생님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가수도 있고 또 CEO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 둘 셋 다섯인데 한 명은 어디 있어요? 예, 아, 저는 저보다 나이 더 많이 먹는 사람. 저는 원장님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랬어요?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 방송 끝나신 다음에 이따 후나 말씀 있으신 거예요. 제 전공을 이제 제가 마치고 사회 나와서 일을 할 때 사실 제가 사회 나오니까 그 당시에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귀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또 하나 또 얘기한다면은 저도 맨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살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대학 갈 때 제가 원했던 대학에 떨어져가지고 자살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뭐 가정환경상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아마 가졌던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또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유서를 써놓고 한강으로 갔었어요. 가다가 죽기 전에 영화를 하나 보자 해가지고 영화를 봤었는데 어떤 영화였나요? 제목이 포세이턴 어드벤처라는 영화인데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배가 뒤집어 그 유람선이 뒤집어져가지고 몇천 명이 다 죽는데 거기에서 다섯 명인가 살아요. 근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정말 큰 건데 나는 내가 1차에 떨어졌지만 내가 왜 죽어 해가지고 한강으로 안 가고 다시 이제 독서실로 가서 공부해서 2차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정말 열심히 대학 생활해서 오늘날 장광효라는 사람이 탄생을 했거든요.
울고 싶을 땐 오히려 웃어 yeah. 지쳐가려 하면 일어서 뛰어 yeah. 분명한 내일의 태양이 아주 밝게 날 비춰줄게.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라는 게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아파트 고층에서 어린아이가 떨어지면은 잔디밭이나 뭐 나뭇가지에 걸리면 살잖아요. 근데 어른이 떨어지면 다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떨어지기 전에 이미 포기를 하고 죽는 거예요. 주님에게 힘만 주시죠. 너는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내가 가장 불행했던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돌린다면은 어떤 큰 시련이 온다고 그래도 다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행복한 삶을 살고 승리하길 꼭 바랍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 자리에요. 네. 그 모델을 꿈꾸는 친구가 있어요. 상관하고 네. 여기 앞에 있어요. 한번 서보세요. 야. 와우. 사실 제가 직업상 디자이너 때문에 길 가다가 너 모델 한번 하자 해서 유명한 스타가 된 누구예요? 누구요? 현빈도 그랬고 어, 박현빈 씨 아니 김남진도 그랬고 사실 178이면은 일반적인 모델 사이즈로는 좀 적거든요. 근데 177 정도 되는 또 지금 잘 나가는 모델이 하나 있어요. 배정남, 마르코. 배정남이라고 마르코도 있고 네. 사실 키가 크진 않지만 두 친구가 몸이 굉장히 훌륭하죠. 네. 근데 이 친구는 그 친구보다 더 몸이 좋을 것 같아요. 벗기진 네. 않았지만 성공하고. 여기 호영이는 어때요? 호영이 모델로서 어떤가요? 몸 진짜 좋아요. 몸 진짜 좋아요. 아, 보여주세요. 자신 있게! 아, 보여주세요. 배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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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델도 얼굴 못 얼굴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주 개성 있게 생겼네요. 옛날에는 모델하면은 뭐 영화 배우나 탤런트처럼 굉장히 준수해야 되고 잘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좀 개성이 있는 모델들을 찾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키도 178이고 얼굴도 개성이 있고 또 제가 이렇게 힙을 보니까 굉장히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모델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방법을 몰라서 고민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지금부터 다이어트해서 몸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1년 전부터 다이어트하면서 운동해서 몸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얼굴은 아주 개성 있게 생겼어. 좋겠다.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돼서 오디션을 한번 봐요. 데뷔시켜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키가 물론 적지만 키가 더 클 수도 있거든요. 모델들도 깔창 깔아요? 깔죠. 바로 나 쉬고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는데 선생님 그러면요 우리 그 상관이의 워킹이나 이런 자세를 좀 워킹! 렛츠고! 렛츠고! 한번 보기로 하고요. 가시라 이특 씨가 먼저 선배 모델로서 저하고 서울 컬렉션 순정이거든요. 남자도 네. 섹시 귀여워 3동 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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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형!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밝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삶을 잘 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대단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일이 분야에 꿈을 가지고 있는데 꿈을 가지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또 힘내시고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해주셔서 정말 우리 저희한테 많이 힘이 될 것 같고 성관이 이렇게 멘토 해주시고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무대 이야 되겠습니다. 야! 그렇다면 네 우리.